이제는 80% 이상 깨야 되는데 한 2시간,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따로 업로드 안 하고 메인만 따 바로 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것만 올리면은 아직 깨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서브를 다 깼습니다. 이제 다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데 LN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저 미카사 에피소드네요. 자, 물음표가 뜨면은 영상을 하나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병든?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지만. 이제 병단 사람들도 당분간 곤란하지 않겠지. 감사합니다. 짐짐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엘렌. 엘렌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엘렌, 怪我して 나이? 엘렌, 다치지 않았어? 平気だ. 괜찮아. 喉は 渇いて 나이. 목마르지 않아? 水を 汲んで 고요. 물 가져올게. 에야, 大丈夫だ. 아니, 괜찮아. お腹空いてるんじゃない?私が何か取ってこよう。 배는 안 고파? 내가 뭔가 먹을 것 좀 가져올게. 이い加減にしろって! 俺はお前の弟でも子供でもねえぞ! 적당히 해. 후사켠나, 우라야마시! 자,何怒ってんだ? お前は自分がいかに恵まれているのか分かってんのか? 아? 응! 하? お前の方がよっぽど恵まれてんだろ! 優しい母さんだっているしよ. 아, 이것도 나루토 사스케 드립 치네 이 새끼들. 아, 나 이런 거 진짜 지겨워. 게임에서 이제 애니에서. 우싸 바카, 손나 하나씩 하시테네다로. 기분 말이. 진속은 무크츠크. 다를 게 없어 나루토 사스케라. 난 다이츠. 와키 와칸네. 하여튼 니네 엄마 아빠 있어 없어 이거, 그리고 여자친구 있어 없어 이거 완전 전형적인 나루토 사스케 스토리야. 진짜 이런 거 좀 진짜 애니 이제 그만 좀 넣어. 진짜 저런 거를 딱 하는 순간 아무리 애니라지만 좀 그래요. 저 소재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드립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아, 주인공 어머니 나오고요. 845년 거인 침공으로 거인에게 잡아먹혔다. 따시. 분노 게이지 가득 채워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무기를 바꿨어요. 무기를 나 장비를 바꿨어요. 그래서 칼날을 5개까지 갈 수 있고요. 가스량도 증폭했습니다. 옆에 보이면 보는 거 보면 칼날이 상당히 신기하게 생긴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히시노 카츠야쿠니요리 월로젠 나이치니 아라와레타 쿄진타치와 아라카타 게키하사레타. 시카시 나이치니 아라와레타 쿄진노 나조와 츠이니 와카라즈 헤이시타치와 이시레니 후안오 카카에타마마 결국 기안했네. 기칸시타 헤이자 야츠라오 니가시타마마 기관して良かったんでしょうか? 見つけて殺すまで壁内をさまよいたいならお前だけそうしたらどうだ? 도망갔대요. 壁に 穴は 開いてなかった ということは 奴らは 壁を 自由に 越えられる 可能性が 高い. だとすれば 向こうから 現れて くれるのを 待つしかない ということですよね? 아,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스포하지 마. 절대 스포하지 마. 유튜브에서도 스포하지 말아주시고. 약간 그런 스토리지 않을까? 누군가 지금 거인이 있는 거지. 거인이 있는데 그거야. 마을을 습격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거인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어. 걔도 거인인 건데 걔가 내가 봤을 때는 저거야. 설인 거인이고. 설인 거인이 보면은 거인을 이렇게 계속 옆에서 소환하잖아 게임에서. 그러니까 뭔가 얘네 여기 있는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걔네들을 거인화 시킨 게 아닐까. 그러면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거인이 타 뭐야 벽을 날라서 온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말이 되잖아. 벽이 안 뚫렸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위로 점프하는 거는 좀
에바야. 그래. 미카사가 일침만 보내주네요. 아무리 뭐 진짜 많아요도 설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특수한 거인들은 경질화를 해서 넘을 것 같은데 일반 거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걔네들을 이렇게 옆에 어? 아이 미친 이 새끼가 이걸 또? 아 제가 이때까지 추측을 다 잘못했나 보네요. 뭐야 거대 거인도 나왔어? 아이 미친. 와 어깨 미침. 제 밑에 있는 거인 진짜 얘네들 보니까 완전 귀염이네. 가키도 보살도 쓴다. 거인도 뭐 ただ 나가면은 오마에라의 시도가. 이 세계를 지옥으로 바꾼 건 아이츠라다. 구축해 줄게. 축하겠어. 어떻게 되려나? 아 순간 에렌인 줄 알았다. 와 미니맵의 보급템 오죠. 야 이건 하이라이트인데 완전 종장 제호와 최종 방위선. 와 아니 잠깐만 진짜 얘를 때리는 거야 지금? 잔챙이들 조금 제거를 하면서 갈까요? 어 나 쟤랑 왠지 안 싸우고 싶은데 진짜로. 어 나 쟤랑 안 싸우고 싶어. 아니야 쟤랑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어 이건 더 굴욕적이야. 일단 잔챙이부터 제거하는 게 맞긴 맞아. 일단은 잔챙이부터 나 제거하는 게 맞긴 맞아. 와 잠깐만. 제 보폭이 어느 정도 쟤 느리네. 어, 쟤 느리다. 다행이다. 거대한 대신 느리는 게 좋은가 보다. 쟤 그런 생각해보니까 쟤 뛰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치? 얘는 뭐 어떻게 잡아야 되지? 때릴 때가 있긴 있는 거야 이거? 어! 우와 야 게이드 게이드 어 좋구만 도톰하구만. 어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통삼겹살이라 하는데 이거. 어 게이드 이거 비패급이네 이거. 어 게이드 무한히 비급 게이드 안쪽 야들야들한 사료로. 여기 학창시절 때 꼬집으면 개아픈데 애들 맨날 이런데 꼬집었거든요. 연타가 많이 돼가지고 진짜 좋다. 우와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아니 크리스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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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렸죠 다 때렸죠 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구해야 돼 크리스타 구하러 가야 돼 무조건 크리스타 구하러 갑니다 죽게 죽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됐어 아 얘도 좀 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얘가 여기 왜 있어? 와, 야, 이거 미쳤다. 나 혼자 다 싸워야 돼. 크리스타 들어오려면 좀 멀었어요. 지금 목적지가 있어서. 오케이, 크리스타 들어왔다. 가자. 가자! 일단 얘부터 처리하자. 가부코인부터 처리하는 게 낫겠어. 어떻게 보면 거대 거인은 움직임이 느려요. 걔랑 얘네 둘이 버무려지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얘부터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야 잠깐만 애들이 더 왔어 빨리 얘를 끝장내야 되겠다 더 이상 동료들이 엄청 죽어나갈 것 같아 됐어 됐어 내가 여기서 끝내야 돼 내가 여기서 거대 거인을 끝장내야 돼 와 목돌미 이게 안 나오는데? 칼날이 없구나. 그렇다면 칼날을 써야지. 가스 필요 없어. 가스 필요 없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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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에 걸렸다. 어, 나이스. 움직임이 멈췄다. 이었던가? 그러나 다른 巨人のように 消えないぞ. 아, 이렇게 오늘 살에 걸리죠. 자, 보급 받고. 어디서 누가 또 꿀을 빨고 있네 반대쪽인가? 고정포를 사용하래 오케이 고정포 가동 기동 알았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미션은 하나야. 중간에 애들 나와. 얘네들 붙어 있는 게 제일이에요. 이거 내가 직접 하는 건가? 얘네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원을 하는데 지원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버릴까? 이거 어차피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네. 이렇지 않았다 내가. 어? 미카사. 미카사다 미카사. 잠깐만 미카사 넣을 수 있었어? 무조건 데려갑니다. 망설 이유가 없어요. 좋았어. 데미지 뭘 오른다. 됐어. 코니? 그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어! 헛!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잠깐만. 얘네들도 지금 목표가 있어요. 가는 길에 뭐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자. 가자 얘들아 가. 전진해. 전진해줘 얘들아 제발. 저기 미가 저기. 얘들 약간 AI가 좀 병 마시네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둔 것 같아. 까다롭게 좀 빡치게 하려고 이번 미션 된 것 같아요. 됐다 됐다 됐다. 임무 다 성공했어. 자 시작해볼까? 최종 임무 초대형 거인을 토벌해라. 이바이라만 할 수 있어! 뭐야? 어 깜놀이야. 끝난 줄 알았어. 이게 리바이가 5연타까지 되잖아. 레벨 7까지 키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역시 인류 최강의 남자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오네요. 좋았어. 초대형 거의 누웠어. 얘 너무 커서 덩치가 너무 커서 잡히질 않아. 됐다. 이거 등껍질 이거 미친. 뭐야 이거밖에 못 때렸는데. 와 야 이번 미션 이거 바로 딜을 넣어야 되네. 지금 보니까 각성을 갔는데 참을 수가 없어. 하나!
だ손이 다리 네 다리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났 거의 끝났어 아 돌아왔네 그소 전신から 熱い 蒸気가 너를 守っているのか また 巨人が 이동을 再開したぞ あの 蒸気は そう 何度も 使えないだろう 今度こそ 奴を 倒すぞ 次 終わらせてや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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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템 줬다 여기 좀 암 걸리긴 하네 내가 초대형 거인에 싸운다는 게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깨달았어요 구조가 이게 대서! 벨코 애가 타겟이 지정이 안 돼. 현실감이 너무 오졌어. 드디어 처리했다. 아니, 왜 내가 다 죽여둔 걸. 미친? 아니. まだ中身がその辺にいるはずだ巨人の体をまとっていた野郎がよせ兵長なんでトロストクで奴が消えた時と同じだ中にいた奴は用意していた立体起動装置でもう遠くへ逃げているよ卑怯者が来たねえぞ 이미 저거야 거의 입체 기동 쓸 줄 아는 애면은 저거야. 같은 인간이야. 그때그때의 감정에 미를 맡아서 것이다. 다른 애의 머리에 잘 생각해. 너가 이걸 할 거야. 리바이 멋있다. 본부에 돌아가. 멋있긴 해. 어지간 모두 다 구축해 주겠어요. 아 이렇게 아 모든 스토리를 다 깨게 됐네요. 아 이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약간 외전 스토리로 진행이 돼서 저는 이게 본 스토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또 스토리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외전 스토리 형식으로 서브를 깨야지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후반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만약에 풀스퍼 진격의 거인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아하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의 그런 노가다는 느꼈지만 그러나 뭐 게임성 자체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엔딩까지 보게 됐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게임성이 굉장히 좋았던 게임으로 기억이 되고 다음에 기회되면 2회차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게 좀 무기 좀 볼까요? 그리고 스토리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엔딩 크레딧이네요. 그래서 에렌이 돌을 운반했죠? 이 리바의 첫 등장인가? 야, 마지막에는 좀 AI가 좀 병맛이긴 했어. 원래 그렇게 병맛이 아닌데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 미션을 좀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 같아. 나 얘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잖아 아르민 머리가 똑같아서 이런 영상적인 것들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진격의 거인 하이라이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풀스포 란에 제가 영상 게시를 안 해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풀스포 란에 게시해놨거든요. 보면 하이라이트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라이트가 10편 넘게 있어요. 거인 대 거인의 매치도 볼 수 있게끔 따로 짧게 올려놨으니까. 리바이 팀 죽었을 때 진짜 슬펐어. 전혀 스토리 몰랐기 때문에 너무 반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니하고 애니하고 주인공 에렌의 최후의 그거였죠? 거인 대전이었죠? 그리고 서린도 나왔고 마지막 장면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왜 에렌이 거인화를 안 했을까?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지나면은 진격의 거인 2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게도 그때도 지내야 되니까 많이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스폰은 아 적으시면 바로 지울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즐겨봤네요. 아이템 과연 조스가 거대 결정을 거대 어 드디어 줬다. 거인의 결정 중 특히 큰 것 거대 결정 드디어 줬네. 좋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이제 강화할 수 있겠다. 아 마지막은 야 마지막은 착용할 거면 크리스타노 크리스타 개로 착용할까? 다다다다다. 크리스타로 착용하자. 어? 아세레바 이노치. 아 잠깐만 이것도 뭐야? 심장을 사사게를 각오. 어 리바이. 짜잘한 일만 쌓이고 있군. 똥같은 임무여도 대충 해서는 성가신 일에 씨앗이 된다. 이왕할 거면 철저하게 해야겠군. 할 일이 없냐? 너도 협력해라. 거인의 다섯 굴을 토벌한다. 리바이 스토리를 또 볼 수 있겠군. 이거? 이거는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현실의 거인의 현실의 거인의 세계를 초대합니다 이런 게 아닐까. 되게 말장난이긴 하다. 진격의 진격 모드나 진진격의 모드 딱 봐도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죠. 헬모드 느낌. 핵모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타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영식 호철 영식 무라쿠모로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예리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것도 좋긴 한데 내구도보다는 예리도가 더 좋기 때문에 예리도 쪽으로 갑니다. 영식 무라쿠모 오케이 됐어. 뭐야 더 있어?
영식 무라쿠모 걔는 또 뭐야? 잠깐만. 더 있네. 와, 이거 도대체 게임의 끝이 어디냐? 플레이 타임 오질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이때까지 템도 안 나왔어. 한 개도. 거인의 대결정. 와, 평생 컨텐츠네 이거. 상급 목철. 잠깐만, 지금 또 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 초결 초경질 결정 저기 있나? 이게 있으면은 안 되네요. 오케이, 칼은 강화했다. 카이 디자인까지 한번 볼까? 次の任務は 칼만 볼 거예요. 크리스탈은 절대 못 깨요. 크리스탈은 절대 못 깨. 한 마리는 썰어본다.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썰어보고 바로 뒤로 가기 누르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거는 칼이랑 그리고 칼집. 입체기동이라 그래서 타고 넘는 거. 칼이 엄청 많아요. 다섯 개까지 낄 수 있어요. 엄청 멋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인이 칼이 금방 나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칼이 금방 나가서. 우와, 야 잠깐만. 잠깐만, 내려봐. 야, 거미 빨그렇다. 아까네 빨강색 줄이 좀 있네. 데미지 꽤 나오네. 야, 데미지 꽤 나오네. 칼이 좋아가지고 데미지가 나오네. 크리스타 아주 못 깰 정도는 아닌데. 데미지 6300까지 나오네. 이게 바로 칼의 힘인가? 오케이, 칼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 깹니다. 절대. 제 경험상 마지막 가면 결국 못 깨고 영상 두 번 찍어요. 괜히. 이제 이 정도만 간을 보고요. 자, 엔딩까지 보고 한번 칼 좀 바꿔보고 다른 것들 좀 봤습니다. 자, 진격의 거인은 기회가 되면은 진 진격 모두 다 한번 할 생각이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좀 핫이슈를 받아서 2회차도 한번 켜낭? 아니면은 뭐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대로 진격의 거인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많이 할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진격의 거인 엔딩을 봤는데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망문 들어가시면 다양한 영상들 보실 수 있고, 구독하기 누르실 수 있으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